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드 위즈 굉장히 큰 상승 나와줬습니다. 오늘 단기 수익 정말로 좋게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긴급한 소식이 정말로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리드 위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에게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 대응 전략 PPT 자료집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가 그리드 위즈 첫 상장한 날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 초반에 굉장히 큰 상승 나와 줄 테니까 무조건 그때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서 장 초반에 좋은 상승을 많은 수급과 함께 출발할 것이다 라는 걸 대부분 쉽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도 아니었고 사실 이 경쟁력 자체가 시장에서 또 압도적인 그런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규 상장 중인데 기존 물량도 너무나 많았고요. 엄청난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었다. 게다가 장중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도 관찰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전망 자체는 사실 좋은 주식이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히 SK가 눈독을 들인 신규 상장주였고요. 현재 전력 관련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 상장 첫날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런 수급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는 좋은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상승에 실패한 첫 신규 상장주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부진한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전력 관련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라고 볼 수 있어요. AI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력 관련 주식들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우리 대세 테마인 AI와도 우리 전력은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드 위즈가 전력 관련 주잖아요. 전력 관련 주 현재 대세 테마에 탑승하고 있는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전력 소모량이 60배는 넘게 더욱더 증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드 위즈의 전망 자체도 너무나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더욱더 좋은 상승과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으세요.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그냥 꾸준히 그냥 무료로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리드 위즈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빠르게 장 시작부터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을 얻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그리드 위즈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분 지나고 있어요. 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보여주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하셔서 수익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을 오늘... 자, 제가 분명 장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드 위즈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줄 것이다.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무료로 공짜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우리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를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그리 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세 통 보내드릴 겁니다. 아침마다 세 통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그리드 위즈에 관한 이 전망들 요약을 해서 세 가지 요약해서 세 통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 8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팀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꼭 받아가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내일부터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변동성이 진짜로 심해질 거라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증권사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제가 성공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그리 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3통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PPT 대응 전략 자료집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이 대응 전략집도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전력,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 주도 하나 바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차트 설명 바로 시작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나타내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두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로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시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그리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 소식들이 많으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문자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자료 중 PPT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 오늘 4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끝까지 끈기 있게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도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베틴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